그 대통령실이 또 극우 유튜버랑 또 들어간 사진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. 네, 단체 사진. 예. 저 안 가린 사람은 누구예요? 저분이 네.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으로 있는 김대남입니다.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소위 말하면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제 불러 초청해서 사진도 찍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네. 근데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만 딱 불러가지고 대통령실 구경시켜주고 이러는 건 좀 문제가 예, 선물 주고 이거 네. 좀 한모씨 전화 보면 MBC 가서 시위 좀 해달라 이 지금 시민사회 수석실이 해륜 유튜버들한테 지령을 내리는 이런 곳이 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곳이 이 시민사회 수석실이 되지 않을까 윤석열 김건희가 매우 귀여워하는 김상인이 가서 지금 며칠째 저렇게 이재명 욕설을 하는 그런 방송을 그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다 네. 보고 모니터링 하고 있겠죠 네,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. 저기 그 대통령실이 또 극우 유튜버랑 또 들어간 사진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. 그 사진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그것도 네. 이제 제가 이제 입수해야 되고 입수하신 거죠? MBC에다가 지금 스트레이트 나온 겁니다. 네, 한번 겁니다. 여기서 한번 네. 다시 한번 보시죠. 얼굴은 다 가렸네. 보입니다. 네, 단체 사진. 저 안 가린 사람은 누구예요? 저기 안 가리고 잔디 누렇고 뭐 좀 약간 추웠을 때 같아요. 보니까요, 3월쯤?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요? 맞죠? 3월쯤 네. 맞죠? 이제 저분은 누구예요? 저기 모자이크 안에 저분이 네.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으로 있는 김대남입니다. 아~ 김대남 씨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그 소위 말하면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제 불러 초청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 거 맞죠? 네,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예. 네. 그럼 초청을 해서 받아간 거고 아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네. 제가 이제 부대변인 하기 전에 있었던 수석실이 시민사회 수석실이었습니다. 시민사회 수석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종교계, 노동계, 그래서 이제 막 각종 이렇게 주요 시민단체들을 소통하면서 이제 갈등 조정 이런 걸 하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.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만 딱 불러가지고 대통령실 구경시켜주고 이러는 건 좀 문제가 예, 선물 주고 이거 네.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. 아무리 봐도 시민사회 수석실은 그 당시에 보면 아까 임세훈 네, 네.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사회 각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를 어울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윤재현 정부의 시민사회 수석실은 페륜 그거 유튜버들과 소통하는 소통 창구가 됐죠 시민사회 수석이 강승규잖아요 네, 강승규. 한모 씨 전화 보면 MBC 가서 시위 좀 해달라 이 지금 시민사회 수석실이 페륜 유튜버들한테 지령을 내리는 이런 곳이 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곳이 이 시민사회 수석실이 되지 않을까 전혀 시민사회 수석실에 할 이런 일들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더욱더 갈등이 심화돼가지고 폐륜 그거 유튜버들이 지금 법도 무시하고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시위들을 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도 에이. 그 자문위원이잖아요 그 사람도 자유총연맹 윤석열 김건희가 매우 귀여워하는 김상인이 가서 지금 며칠째 저렇게 이재명 욕설을 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다 보고 모니터링 하고 있겠죠. 네. 본다고 저는 생각해요. 예.